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강의는 제6과 광복 후 이범석의 문예 활동과 중국 현대문학입니다. 앞에 강의에서 여러분은 중국 현대문학사에 이범석 관련 이야기가 등장하고 전파되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광복 후 이범석이 자신을 원형으로 하였던 중국 현대문학 작품을 활용하여 이 현실 세계의 주인공이 되는 과정, 그리고 이와 같은 이범석의 문예 활동의 결과로 나타난 중국 문학의 한국화 과정을 살펴보면서 이 한국인과 중국 현대문학 연구에서 왜 한국인의 관점이 필요한지, 또 과거 중국 작가의 한국인 제재 작품 창작이 어떻게 현재 한국인의 삶과 연결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여러분이 중점을 두고 살펴볼 부분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문예 기획자 이범석이 문학과 문인을 이용하는 법이고요. 다른 하나는 광복 후 한국사에 대한 중국 현대문학의 영향. 나머지 하나는 광복 후 한국인이 가장 많이 읽은 중국 현대문학 작품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번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먼저 기존 이 한국과 중국의 학자들이 이범석에 대해 가지고 있는 어떤 선입견을 깰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선입견이란 이런 겁니다. 이 중국 현대문학 연구자들에게 이범석은 주로 이 분화이프와 친분이 있는 이 한국인 항일 독립투사로 인식됩니다. 그리고 한국 사학계에서 이범석은 청산리 전투에 참가한 한국 광복군 출신의 광복군 참모장 출신의 항일투사, 그리고 정치가로도 인식됩니다. 제가 이번에 진행하는 강의에서는 이런 기존 이범석에 대한 이해의 범위에서 이범석이 어떤 특별한 행위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제5강 이범석 관련 이야기의 중국 전파에서 확인하셨듯이요, 이범석에게는 아주 특별한 재능이 있었습니다. 이범석의 특별한 재능이란 바로 현실 정치에 문학과 문인을 이용하는 능력입니다. 이 한국인과 중국 현대문학 연구에서는 이범석을 항일 독립운동가, 정치가 외에도 문예 기획자로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범석이 중국으로 건너가 항일 독립운동에 종사하지 않았으면, 또 이범석이 분화이프를 찾지 않았으면 이 중국 현대문학사의 명작이라 불리우는 이 북극풍정화가 탄생할 수 있었을까요? 더 나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죠. 이범석 관련 이야기가 바탕에 깔린 이 중국 문학사의 문제작 육부작 무명서가 지금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범석 관련 이야기가 바탕에 깔린 육부작 무명서는 이범석이 없었으면 분명히 지금과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을 것이고요. 이범석의 경력을 소설화 한이 북극풍정화는 아마 중국 문학사에 나타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 중국에서 이범석을 원형으로 한 작품의 성공은 이 한국인과 중국 현대문화 연구의 관점에서 보면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대한민국의 독립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문학을 하나의 수단으로 인식하였던 이범석이 세웠던 어떤 계획의 성공이라는 의미를 말합니다. 저는 중국 현대문학사에서 이 한국인의 항일투쟁을 묘사한 장편 소설 두 편, 여기서 두 편은 북극풍정화와 황야의 사람을 말합니다. 이두 편이 탄생하게 된 가장 큰 요인은 바로 이범석의 어떤 특별함을 찾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분화이프의 아주 뛰어난 문학적 자질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번 강의에 살펴보는 이 한국어 텍스트로 진행된 이범석의 광복 후 문예활동도 이범석의 기획이라는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요, 이 광복 전
이범석의 문예 활동은 주로 문하이프라는 한 중국 작가에 의해 이루어졌는데요. 이 광복 후 이범석의 문예 활동은 이범석 주위에 있는 여러 한국인 작가와 번역가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광복 후 이범석의 문예 활동을 살펴보기에 앞서 이범석을 원형으로 한 작품의 저자 표기와 관련하여 한 가지 짚고 넘어갈 텍스트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에서 이범석의 이름으로 출판된 청산리 첩혈실기입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죠? 이 청산리 첩혈실기의 원래 제목은 한국의 분노이고요. 부제로 청산리 첩혈실기가 붙었습니다. 이 책은 1941년 11월 이 시안 광복사에서 초판이 인쇄되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이 책의 한국어 번역본 한국의 분노와 구별하기 위해서 이 원본을 청산리 첩혈실기라 부르겠습니다. 이 청산리 첩혈실기는 청산리 전투를 기록한 책입니다. 청산리 전투,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 청산리 전투는 1920년 10월 이 김좌진의 북로 군정서와 이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등의 연합부대가 길림성 화룡현에 있는 백운평, 천수평, 완누구 등지에서 일본군과 10여 차례에 걸친 전투를 통해 일본군을 크게 이긴 전투입니다. 이 청산리 첩혈실기는 바로 이 청산리 전투의 이 지휘관으로 참전한 이범석의 기록과 이 구술을 바탕으로 이 분하이프가 최종적으로 완성한 기록문학 작품입니다. 이 현재 한중학계에서 이 청산리 첩혈실기의 저자를 누구로 볼 것인가에 대하여 몇 가지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한국의 역사학자는 이 광복전은 물론 지금까지도 이 책을 이범석 저의 사례로 봅니다. 그런데 이 중국문학연구자의 의견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청산리 첩혈실기를 사료가 아닌 문학작품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문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청산리 첩혈실기를 최종적으로 완성한 분하이프의 역할을 배제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이 현재 이 책을 보는 중국 문화의 연구자들은 연구자의 국적과 크게 관련 없이 대략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이범석과 분하이프의 공조로 보는 의견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분하이프의 단독적으로 보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것은 문학 연구자의 관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을 이범석과 분하이프의 공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범석과 분하이프의 공조로도 볼수 있는 청산리 첩혈실기의 한국어 번역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항일 운동가, 정치가 외에 문예 기획자의 면모를 지니고 있었던 이범석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는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광복 직후 이루어진 청산리 첩혈실기의 한국어 번역본 출판입니다. 이 청산리 첩혈실기의 최초 한국어 번역본은 지금 화면 왼쪽에서 보이시죠? 1946년 4월 강창각에서 출판된 한국의 분노입니다. 이 책의 번역은 후일 한국의 저명한 번역가이자 문학가로 성장한 김강주가 맡았습니다. 저는 당시 청년이었던 이 김강주가 광복군 참모장으로 당시 제중 한국인의 존경을 받았던 이범석의 책을 마음대로 한국에서 번역해서 출판했을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에 이범석의 어떤 부탁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외에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데요. 당시 기록에 의하면 이범석은 중국에서 1946년 6월 초 광복군 대원과 함께 귀국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화면에서 보시죠. 한국의 분노. 출판일이 1946년 6월 이전입니다. 결국 이 한국의 분노는 이범석이 귀국하기 전에 이 번역과 출판이 완료된 책입니다. 이 사실은요, 누가 봐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이 한국의 분노 출판 결과는 이범석의 입장에서 봤을 때, 대성공이었습니다. 이 책의 출판으로 인해서 이범석은 광복 후 한국에서 이 독립운동가로서 확고한 위치를 다지게 됩니다. 당시 이범석의 인기는 한국 광복군 총사령관인
지청천 장군보다 높았습니다. 1948년 8월 15일, 이 한국의 분노의 재판본을 볼수 있는 이 혈전이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지금 화면 오른쪽에 보이시죠? 이 혈전이 출판된 날은 바로 대한민국 초대 정부의 출범식이 있던 날이자 이범석의 국무총리 업무가 공식적으로 시작된 날입니다. 여러분, 이 한국의 분노와 혈전의 출판이 우연인가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누가 봐도 사실 기획에 가깝습니다. 제가 앞에서 이범석을 특별한 항일 독립투사라 부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범석은요, 일반적인 항일 독립투사와 비교할 때 확실히 틀린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그가 문학, 즉 자신의 항일투쟁 이야기와 이 문인을 현실 정치에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능력이 있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광복 후에 말이죠. 이 한국에서는 청산이 첩혈 시기의 번역본만 나온 게 아닙니다. 이전 강의에서 살펴본 중국에서 아주 인기를 얻었던 이범석의 항일투쟁을 묘사한 중국어 소설의 번역본도 출판되었습니다. 이들 작품은 1996년까지 모두 이범석의 이름으로 출판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소설 작품이지만 당시 한국 정치에서 정치 한, 아, 죄송합니다. 제 말이 꼬였네요. 광복 후 정치가로 활동하는 이범석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작품이 시중에 유통되고 한국인 독자들이 이 책을 읽으면 그 영향력은 문학의 영역에서만 머무를 수 없는 것은 너무 사실입니다. 이렇게 이범석은 중국에서 출판된 자신의 이야기를 반영한 중국 문학 작품을 통해서 광복 후 한국에서 적지 않은 대중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럼 다음 장에서 이 중국 소설의 한국어 번역 상황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장에서는요, 1948년 이루어진 단편 소설집 러시아의 사랑의 번역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에 강의에서 확인했듯이 이 단편 소설집 러시아의 사랑에는 총 6편의 단편 소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6편의 작품 중두 편, 즉 기사의 애원과 단편 소설집과 이름이 같은 러시아의 사랑이라는 작품은요, 이범석을 모델로 한 작품이고 나머지 네 편은 이범석의 경력과 관련이 없습니다. 이 단편 소설집 러시아 사랑의 최초 번역본은 1948년 8월부터 10월 사이 국제신문에 이범석 저 송지영 번역으로 연재되었습니다. 연재 제목 당시 제목은요, 방랑의 정렬이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죠? 이 당시 국제신문에 연재된 단편소설 4편의 제목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 기사의 애원은 중국어 뜻을 그대로 살려서 한국어로도 기사의 애원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되었고요. 이 기사의 애원 줄거리는 여러분 다 아시죠? 1925년경 러시아에서 군사활동이 실패한 후 만주 연고탑에 머물던 이범석의 곤궁한 처지를 반영한 작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작품, 러시아의 연인. 이 러시아의 연인은, 제가 러시아의 사랑이죠. 이 러시아의 사랑은, 한국에서 볼가의 향수로 제목이 바뀌어 연재됩니다. 여기서 볼가는 러시아의 서부, 흐르는 유럽에서 가장 긴 강인 볼가강을 말합니다. 이 당시 국제신문에는요, 이두 편의 소설 외에 이범석의 경력과 관련이 없는 작품 두 편, 제목이 게르만의 우울과 설안도 연재되었습니다. 주목할 점은요, 이 이범석의 경력과 관련이 없는 두 편도 이범석 저로 발표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당시 방랑의 정렬에는 각 회마다 이 그림이 삽입되었습니다. 이 그림은 6.25 한국전쟁 당시 월북한 화가 정종 여가 그렸습니다. 이어서 이 단편 소설집 러시아 사랑의 완역본 출판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단편 소설집 러시아의 사랑은 이 국제신문에 연재된 후 1950년 정음사에서 방랑의 정렬이라는 제목으로 완역본이 출판되게 됩니다. 이 단행본 방랑의 정렬에는 제가 바로 앞에서 언급하지 않은 단편 소설집 러시아의 사랑의
수록된 나머지 두 편, 즉 해변의 이야기와 고성편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해변의 이야기는 눈물도 없이로 수록되었고요. 고성편은 고성 단장으로 제목이 변경되어 수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국제신문에 기사의 애원을 번역된 작품은 지금 화면에서 보시듯이 애마기로 이름이 바뀌어 수록됩니다. 이 원래 고성편에는 하나의 작품이 아니라 네 개의 서로 다른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이 각각의 이야기는요, 거리, 집, 소나무, 여행으로 번역되어 수록되었습니다. 이 단편 소설집 러시아 사랑의 완역본이 방랑의 정년 수록된 6편은 6편의 이 번역본은요, 대략적으로 볼때 1980년대까지 한국에서 유통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 단행본 방랑의 정렬의 재판 발행이 1974년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확인되고요. 그리고 단행본 방랑의 정렬에 수록된 이 각각의 작품이 1980년대 발행된 여러 잡지에 수록됩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바에 의하면은 1984년 12월 발행된 여성지 여원이라는 잡지에 눈물도 없이가 수록되는 사실이 발견되고요. 1985년 발행된 이 소설문학 1호로에는 이 게르만의 우울과 설안 그리고 고성 단장에 속한 두 편의 작품 소나무와 집이 게재되기도 합니다. 아마 다른 잡지에도 계속 발표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장에서는 광복 직후 한국에서 이범석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게 해준 책 청산이 첫편실기의 한국어 번역본에 대해서 좀더 살펴보겠습니다. 직인 확인되는 바와 같이 한국에서 청산이 첫편실기의 번역본은 1950년대를 지나 1960년대 중반 이후에 다시 나타납니다. 이 대표적인 번역본은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청산리의 항전입니다. 이 청산리의 항전은 1964년 발행된 사상계 제5호와 6호에 실렸습니다. 이 시기가 조금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당시는 제3공화국 박정희 정권 출범 초기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박정희 대통령은 일본군 장교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한일 국교 정상화 협상을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이 광복군 장교 출신 이 장준하가 발행인으로 있던 사상계에 이 청산리 항전이 발표되었다는 것은 사실 누가 봐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문학적인 측면에서 볼때이 청산리 항전의 가장 큰 특징은 이 번역본이 앞서 유통된 이 김강주가 번역한 한국의 분노의 수정본이라는 점입니다. 한국에서 1940년대 후반에 주로 유통된 이 김강주 번역본의 장점은 중국에서 백화문으로 발표된 청산이 첫편실기의 문학적 묘미를 살렸다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김강주 번역본에는 한자어가 많았습니다. 청산이 항전은 이러한 초기 김강주 번역본의 단점을 보완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청산이 항전은 이전 번역본에 있는 한자어를 새로운 문법에 맞게 바꾸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어구가 수정됩니다. 이후 이 청산이 항전은 이범석의 각색을 거쳐 1971년 12월에 출판된 우등불에 수록되면서 이 청산이 첫편실기 한국어 번역본은 광복 직후에 이어서 1970년대와 80년대 한국인에게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번에는 장편소설 북구풍정화의 최초 번역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중국에서 이 단행본을 출판되어 대중적 인기가 아주 높았던 장편소설 북구풍정화의 최초 번역본은 1970년 11월에 발행된 주간조선에서 발표되었습니다. 이 주간조선에 발표된 번역본은 북궁 풍정의 완역은 아니고 대략적인 줄거리만 소개된 요약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기록문학 청산의 첫편실기 그리고 단편소설집 러시아의 사랑의 한국어 번역은 광복 직후에 이루어졌는데 왜 중국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장편소설 북구풍정화의 번역이 이밤석 사망 전인 1970년에 시작되었나 하는 점입니다. 이범석은 1972년에 사망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 북구풍정화의 한국어 번역도 앞에서 살펴본 다른 작품과 마찬가지로 순수한 문학적인 목적에서 시작된 것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이 대체로 보면요, 그동안 이범석은 한국과 중국에서 발표된 이 자신의 과거 경력을 반영한 이 문학 작품과 그 번역본을 통해서 이 경쟁 관계에 있는 이 다른 집단, 여기서 다른 집단은 주로 사회주의 계열의 한국인 집단을 말합니다. 이 사회주의 계열의 집단을 제압하고 무엇인가를 얻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광복전후 이범석이 얻었던 이득은 주로 정치적인 이득이었습니다. 이 중국에서는 독립운동의 성과를 선전하여 이 중국인의 지지를 획득했는데요. 특히 국민당 인사의 지지를 획득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독립투사로서의 정치적 위상을 확립했습니다. 그런데 1960년 후반 이범석은 항상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던 자신의 문예 활동과 관련하여 처음으로 수세에 몰리게 됩니다. 아직까지 자세한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이범석은 청산리 첩별실기에서 청산리 전투에 참여한 다른 독립군 부대, 즉 홍범도 부대를 기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제 패망 후 미군에 압류되었던 일본군의 문서가 공개되면서 청산리 전투에 참여한 홍범도 부대의 역할이 한국에 알려지게 됩니다. 아, 바로 이때부터 독립운동가이자 정치가 이범석은 수세에 몰리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범석은 자신의 문학을 이용하여 자신의 명예를 지키고자 하는 행동을 합니다. 이 1970년 전후 이범석은 다시 신문과 잡지에 과거 항일 독립운동을 회고하는 글을 다시 발표하고 회고록 출판도 준비하는데요. 이 북구풍정하의 번역본 출연은 이러한 당시 이범석이 문학을 이용하여 위기를 극복하는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범석에게 문학이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이범석 자신은요, 크게 의식하지 못했지만 이범석에게 있어 문학은 시종일관 자신의 명예를 얻고 지키는 하나의 수단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단행본으로 출판된 장편소설 북구풍정화의 번역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알려진 대로 이 장편소설 북구풍정화의 최초 완역본 톰스크의 하늘 아래서는 이 김광주의 번역으로 1972년 10월 25일 신현실사에서 출판되었고요. 이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후에도 몇 차례 더 출판되었습니다. 여러분이 한국 장편소설 이 북구풍정화의 한국어 번역본 출판과 관련해서 기억할 사항으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책이 1972년과 1973년 한동안 일간지 베스트셀러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는 것이고요. 이 다른 하나는 1996년 이 한국 문단에서 이 책의 저자 착오가 수정되어 이 부나이프 저 홍순도 번역으로 이 톰스크라는 연인들이라는 번역본이 출판되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할 점은요, 1996년 톰스크의 연인들 출판 당시에는 이 책의 저자 이 부나이프가 직접 한국에 와서 여러 학술 활동을 벌였지만 이 1970년대와 같은 대중적인 인기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중국과 달리 한국에서 이범석을 원형으로 한 문학 작품이 광범위하게 유통된 이 근본적인 원인은 항일 독립운동과 이범석에 대한 한국인의 존경심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광복 후부터 지금까지 한국인 독자들이 부나이프의 예술 세계에 흥미를 느껴서 이 이범석을 경력으로 한 작품을 읽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1996년 이 부나이프의 저 톰스크의 연인들 출판과 그에 대한 한국 독자의 반응을 통해 확인되듯이 1990년대 중반에 들어서 대중들의 이범석의 기억이 사라지고 그리고 사라진 한국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장편소설 북구풍정화는 그냥 평범한 중국 작가의 소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범석의 자서전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문학 작품집인 우등불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등불은 1971년 12월 사상사에서 초판이 그리고 1994년 36 출판사에서 12판이 나온 1970년대에 상당히 많이 팔린 책입니다. 제가 보았을 때이 우등불은 중국에서와 광복 후 한국에서 이루어진 이범석의 문예 활동의 본질을 알려주는 책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은요, 이 책을 신빙성이 조금 의심되지만 이범석 저의 사료로 봅니다. 자서전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로 이 책의 제2장을 이루는 청산이 첩혈실기의 한국어 번역본이자 각색본인 이 청산이 혈전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학연구자 시각에서 보면 이 우등불은 자서전이 아니라 문학 작품집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몇 가지 추리면 이렇습니다. 이 책은 일반적인 자서전에서 쓰이는 편년체 형식을 따르지도 않았고요. 이 책을 이룬 총 9장의 내용은 각 장관의 어떤 유기적인 모습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총 9장 중 3장은 요새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중국 문학 작품의 각색본입니다. 제2장 청산이 혈전은 청산이 첩혈실기의 각색본이고요. 제3장 애마 무전과 제6장 볼과 향수는 우리가 방금 앞에서 살펴본 애마기 그리고 애마기의 원전인 기사의 애원의 각색본입니다. 그리고 6장 볼과 향수는 앞에서 살펴봤죠. 러시아 사랑의 각색본입니다. 제가 각색본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제3장과 제6장은 원래 단편소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범석이 이 단편소설을 우등불에 수록하는 과정에서 이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쓰여진 이 소설을 1인칭 주인공 시점의 회고록 형식의 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단편소설이 이범석의 회고록이라고 불리는 우등불에 수록된 겁니다. 그래서 중국 문학 연구자들은요, 이 모든 사실을 고려해서 이 우등불을 문학 작품집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분은 모르겠는데 저는 이 작품 우등불을 문학 작품집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볼까요?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이 우등불이라는 이 책은 이 저자 이범석은 전혀 의도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 여러 가지 경계를 무너뜨린 책입니다. 우선 이범석은 이 작품 속 주인공이었던 이 자신, 과거 중국에서 출판된 이범석을 경계로 한 문학 작품이죠. 원래 주인공은 소설 속 주인공이었는데 이것을 현실 속의 주인공으로 본인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등불은 문학과 현실의 경계를 무너뜨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국의 역사학자들에게 많은 논쟁거리를 남겼지만 이 우등불은 문학과 역사의 경계도 무너뜨렸습니다. 지금도 역사 연구자들은 우등불을 회고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범석은 중국 문학과 한국 문학의 경계를 무너뜨렸습니다. 제가 앞에 살펴본 방랑의 정렬 그리고 톰스쿠의 하늘 아래서는 분명히 부나이프의 저의 중국 문학 작품을 한국 문학으로 번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 작품은 한국 문학 작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우등불이 이범석이 이 우등불에서 이 단편 소설을 1인칭 소설로 각색하고 그리고 또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 우등불의 제8장을 이루는 원야의 낭면은 이범석과 부나이프의 문학적 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글들을 통해서 이범석은 이 중국 문학과 한국 문학의 경계를 무너뜨렸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광복후 한국에서 이범석을 원형으로 중국 문학 작품이 유통되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이범석의 어떤 의도가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우리는 이범석의 문예 활동을 비판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러한 이범석의 어떤 행위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해야 될까요? 이 부분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강의 광복후 이범석의 문예 활동과 중국 현대 문학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